비만과 독소를 동시에 잡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같이 가. 같이 가. 언니 운동해야지. 빨리. 아니야 언니. 좀만 더 해. 조금만 더 하면 돼. 군살 하나 없는 늘씬한 몸매가 돋보이는 올해 48의 배태영 씨입니다. 아 몰라. 나 안 될 거야. 몰라. 힘들어. 언니 운동해야지. 아 힘들어. 야 너는 앉아봐. 너는 어떻게 그 운동을 해? 그렇게? 아 처음에는 힘든데 언니 이거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니다. 아니 난 계속 힘든데 지금? 아, 저희 친언니예요.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는데 언니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하려고 나왔거든요. 동생도 예전에는 저처럼 이렇게 살이 쪘었는데 이게 살을 빼고 나서는 보기가 너무 좋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도 동생 따라서 살 좀 빼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4살 차 자매인 두 사람. 과거에는 비슷한 식습관으로 통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데요. 그런데 태영 씨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늘며 80kg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음식도 잘 못 챙겨 먹었었고 또 한 번 먹으면 이제 폭식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때 몸무게가 거의 한 80kg 가까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살이 찌면서 소화도 잘 안 됐었고 항상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늘 가스가 차 있었고 변비까지 생기기도 했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경험했어요. 단순한 소화 불량인 줄 알았지만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속이 불편한 증상이 지속됐는데요. 저희 가족이 다 체중이 있는 편이거든요.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또 엄마는 고혈압이 있으시고요. 또 오빠는 당뇨예요. 제가 그런 걸 보니까 진짜 건강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려 29kg을 감량하며 완전히 달라진 태영 씨. 친자매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언니, 아이스크림 먹어. 아, 아이스크림? 응. 아, 너무 못 말랐는데. 그치? 너무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잘 됐다. 그래.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해서 살 뺄 때 가장 끊기 힘들었던 아이스크림. 잠깐만. 칼로리가 높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난 이거 뿌려 먹어야지. 이거 카모트 효소라는 건데 이거를 뿌려서 먹으면은 약간 막 음식을 막 섭취하고 싶고 막 단 거 막 땡기잖아. 그럴 때 먹으면 이게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 단 거 잘 안 먹고 싶어져? 응. 좀 그 욕구가 좀 줄어들게 돼. 잘 됐네. 응. 나도 뿌려줘봐. 고소해. 고소해? 응. 고소해. 아 궁금하네. 먹어봐. 고소하지? 진짜 맛있네. 고소하다. 맛있다.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면 단게 많이 땡기고 지치거든요. 그때 이 카모트 효소를 먹으면 그랬던 느낌이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때이 카모트 효소를 많이 뿌려먹고 있어요. 이게 분말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챙겨서 꼭 나가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뿌려서 먹고 있어요. 무려 29kg 감량에 성공 후 나이살 하나 없이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태영 씨. 그녀의 다이어트에 카모트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카모트, 그 역사가 깊다고 하는데요. 카모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경작해서 주식으로 먹던 고대 식물인데요. 이집트의 왕이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4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씨앗이 발견되었고요. 또 학자들이 이것을 캐나다로 가져와서 심게 되었습니다. 4000년 동안 무덤에서 살아남아 생명의 씨앗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재배하기 시작해 긴 역사와 생명력을 지닌 카모트. 생명의 씨앗으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모트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 등 53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슈퍼푸드인데요. 미국 타임즈는 카모트를 가장 건강한 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92세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발렌티노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카무트를 꼽았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카무트 식단을 공개할 만큼 카무트 사랑이 남다른데요. 할리우드 스타 할리베리 역시 몸매 유지를 위해 카무트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카무트는 포만감을 주고 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이섬유가 백미의 19배에 달해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성인 남녀에게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한 결과 내장 지방의 주범인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9kg을 감량한 배태영 씨의 비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운동을 마치고 나서 그녀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력을 빼곡하게 채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제가 운동한 거를 기록을 하거든요. 하루 빠지면 또 그 다음 날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운동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목표? 이어 거울 앞에 서서 연신 사진을 찍는 그녀. 다이어트 성공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유지할 때 저는 거울 보면서 눈바디를 제 몸으로 찍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살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바디도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 유지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맨날 찍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몇 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 최근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정상 체중 유지는 물론 염증성 혈관 질환 하나 없는 건강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살 빼 결심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식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신선한 과일까지 골고루 챙기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먹는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 한 끼 한 끼 영양 가득한 건강 식단을 위해 노력한 태영 씨.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카무트 요소인데요. 제가 항상 소화도 안 되고 배에 가스도 차다 보니까 아는 분이 카무트 효소를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전 소화도 잘 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도 카무트 밥으로 바꿨다는데요. 특히 카무트 효소를 먹으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며 다이어트까지 잡았다고 합니다.